기적이 일어난다. 베이비 스킨으로 돌아가는 특급 방법을. 그래 지금 베이비 페이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기치지 말자며. 톰 하이드스터 대박. 나이에 상관없이 어려 보인다. 베이비 페이스 메이크업 38입니다. 오 대박. 아들 딸이 못 알아보겠어요. 먼지도 칼로리도 날려버릴 수 있는 운동법. 어머. 우리 강희가 달라졌어요. 광희 씨가 에이스예요. 나는 신나라. 드디어 아이라인입니다. 또렷함 선명함. 쌍꺼풀 테이프 입고 라이너의 끝이라고 봐요. 하나 둘 셋. I can be you something new. 오늘의 주제는 네? 정말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어. 네.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아? 뭔가 느낌 오지? 어 그럼 키 큰 여자. 다리 긴 여자. 아니 더군다나 뽕까지 나가지고. 네. 오늘은 네. 베이비 스킨 프로젝트가 주제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잖아. 어떤? 베이비 스킨. 오. 좋지 애기 피부 애기 그치. 피부. 너희는 애기 피부 하면 뭐가 떠오르니? 찹쌀떡. 어 찹쌀떡 같은 피부. 나는 모공 없는 거. 어? 아, 누가 애기도 모공 없어. 너무 또 걔는 없어. 맞아. 어 나는 왜 있는 거야 근데? 몰라. 너 애기가 아니야. 나이가 들었잖아. 아, 여기가 되게 그 보라하루방처럼 있어. 어찌됐든 우리도 베이비 스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진짜로 우리 정말로 베이비 스킨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언니 사기치지 말자며. 그래. 활력있고 매끈한 베이비 스킨으로 돌아간 우리의 특급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의 영원한 로망. 탄력있고 촉촉한 아기 피부로의 귀환. 더 어려지고 더 건강하게.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위한 아기 피부 부활 프로젝트. 첫 번째 비장의 아이템은 네. 효동 씨와 제가 준비했죠. 네. 둘이? 응? 그래요. 오. 미녀들이 뭉쳤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베이비 스킨 하면 보통 얼굴만 떠올리는데 아니 뭐 피부가 얼굴에만 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지? 그래서 오. 준비했습니다. 오 속은 찹쌀떡처럼 온몸은 쫀득하고 부드럽게 겉은 벨벳처럼. 오 대박이다. 보들보들 보들보들. 주제는 베이비 스킨인데 타이틀이 뭔가 좀 섹시하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 PT를 도와주신 아주 섹시한 분을 섹시한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섹시한 분 나온다고? 어. 네. 오, 대박. 나와주세요. 아, 나오세요. 아주 깜짝 놀랄 거야. 보고 싶어 너의 몸. 네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아 뭐야? 아니 손님이야 근데? 오늘 마네킹 옷 입히고 이런 거야 오늘? 궁금하시죠? 네. 뷰티박스를 열어볼게요. 어? 근데 마네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짠! 이거 팩 아니야? 그냥 팩이 아닙니다. 그냥 팩이면 저희가 준비를 안 했겠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베이비 스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전신 패치! 팩으로 지금 베이비 페이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팩이라고 무시하는 건 NO! 여배우들의 눈부신 아기 피부 비법이 바로 이 팩이라는 사실! 당신은 몰랐던 놀라운 팩의 세계! 지금부터 스타트! 그럼 다들 얼굴을 엄청 신경 쓰면서 사실 막 몸을 너무 홀대하잖아요. 기껏해야 네. 바디로션 좀 바르고 네? 뭐 어쩌다 한번 마사지 받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네.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굴부터 네. 베이비 스킨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 보통 아 내가 정말 늙고 있구나 네. 실감하는 시점이 얼굴에서 주름을 발견했을 때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제 얼굴에서 팔자주름이 이제 생겼을 때 완전 쇼크였고 맞아요. 당장 맞을까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팔자주름 외에도 네?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인다 할 때 얼굴에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어디죠? 우리 팔자주름 네? 미간 그 다크 이곳에 바를 수 있는 패치입니다. 독특한 건 중간에 니들이 있어서 바늘이. 피부 겉에만 닿는 게 아니라 피부 속까지 침투가 되는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니들. 니들. 보이죠? 오, 대박! 이렇게 된다면 그 좋은 성분들이 피부 안쪽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분을 채워주면서 탄력을 찾아주는 거죠. 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작은 얼굴, 어려 보이는 얼굴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네. 바로 V라인. 오! 어? 왜요? 만질 때보다 촉감이 좋아. 오! 아주 쫀득쫀득한 느낌이죠. 네, 이거 귀에 걸 수 있는 건가 봐. 이게 또 압력과 밀착력 때문에 네. 이제 리프팅이 쫙 되면서 네? 턱밑살 정리되면서 핵이 들어있는 오. 할로파이트 성분 때문에 지방 분해 활동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어 지방 분해가 된다고? 네. 어 근데 우리 광희 진짜 V라인 넌 나? V다 V 그냥. 아, 정확히 올렸으니까. 그냥 할 필요가 없어. 예 나는 정말 정확하게. 솔직히 팩만으로 어떻게 V라인이 되겠냐 싶지만 그치. 관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처지살들이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오. 맞습니다. 이로써 우리 마은이는 예? 얼굴이 베이비 페이스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겠는데요?
다음은 네? 그 어디보다도 관리가 필요한 부위 바로 목입니다, 목. 목이요? 네. 여자들한테 제일 스트레스가 목주름이에요, 목주름. 네. 맞아. 사실 우리는 아이크림은 바르고 하는데 내크림은 따로 안 바르잖아. 맞아요. 근데 진짜 목주름은 한번 생기는 순간 끝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베이비 스킨이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붙일 데가 없죠, 이제? 아, 우리가 애초에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지요. 네. 전신을 아기 피부로 만들어줄 겁니다. 네. 쫀득하고 부드러운 아기 피부로 네? 한 30% 정도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여성의 보디라인을 더욱 아름답게 지켜줄 4종 패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에도 패치를 붙인다고?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너무 신기한데 바로 데콜테 팩입니다. 여기 라인 말하는 거야? 여기부터 이렇게 쫙. 아, 여기 라인. 네. 그러니까 데콜테는 이제 어깨, 쇄골, 가슴 윗부분까지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네? 노화가 아주 빨리 오는 곳이에요. 이 부분이? 어, 그래서 되게 관리가 잘 해줘야 된대요. 사실 여기는 왜 바디크림이 다잖아, 발라봤자. 그치. 근데 아무래도 여기 목걸이를 했을 때도 여기 부분이 맞아. 조금 아름다워요, 좀 더. 네, 맞아요. 보석도 빛나 보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 자, 이 다음은 뭐야? 몸 중에서 W라인을 관리해야 되는 W라인? 곳이 두 곳이 있죠? 네? 바로 가슴과 네? 힙! 거기에 무슨 패치를 붙이나요? W라인 가슴과 힙 모두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따르는 네. 그런 부위인데 축축 처지는 살들을 볼 때마다 마음도 축축 아주 처지죠. 마음이 네. 좀 그렇지. 여자들 관리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너무 귀찮아요. 여자로 태어나서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리고 또 뒤태 있죠, 뒤태. 힙에도 이렇게 네? 제가 이게 붙이면서도 느껴지는 이 탄력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업을 했는데 이제는 네. 또 바지 중에서도 다운을 해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허벅지와 배에 붙일 수 있는 셀룰라이트를 조절해주는 팩이 있습니다. 오. 우리가 베이비 스킨 프로젝트 보디 패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보디 부분은 사실 리프팅을 위한 탄력, 영양 공급, 그리고 보습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이비 스킨으로 돌아가는 네? 전신 패치. 언니랑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도 올가을 쫀득하고 부드러운 바디라인으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에디터 승현과 효성이 제안하는 아기 피부로 돌아가는 초특급 노하우. 전신 패치로 온몸이 쫀득하고 부드럽게 변신. 자, 제가 준비한 오늘의 PT는요. 자, 피부에 기적이 일어난다. 미라클 드롭! 자, 베이비 페이스로 돌아가는 기적의 한 방울. 뭔지 궁금하시죠? 네. 자, 근데요, 알려드리기 전에 두 분은 저 마네킹과 함께 또 두 분이서 함께 하시잖아요. 네. 저도 저희 조력자를 부르겠습니다. 오. 어머. 자, 저를 도와주실 조력자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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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광희가 아기 피부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의 한 방울 있다 큰 소리 아주 저한테 빵빵 쳤거든요. 네. 도대체 그게 뭔가요, 선생님? 가을철이 되면서 네? 날씨가 건조해지면 피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네. 노화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복잡한 방법보다는요 아주 최소한 간편하면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가 탑 시크릿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탑 시크릿이라고 하니까 엄청 궁금해지는데 빨리 알려주시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베이비 스킨 미라클 드롭! 바로 이겁니다. 짠! 오일이 기적의 한 방울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보습하면은 수분 에센스라든가 크림을 무조건 많이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내 피부 안에 이 유수분 밸런스를 얼마만큼 잘 조절을 해줘서 수분감이 피부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가가 관건이거든요. 요거를 막을 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 오일이 바로요, 그 코팅막 역할을 해줘서요. 이제 우리 피부에 그 수분을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적의 한 방울이에요. 네. 아, 근데 오일 좋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모르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다들 피부 타입이 좀 다양하세요. 네. 그래서 좀 피부 타입별로 오일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먼저 좀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많은 피부. 광희 씨. 제가 각질이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도 팔 부분도 각질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네. 제 옆으로 가서 그러면. 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좀 각질이 많고 푸석푸석해 이러면 클렌징 크림을 하실 때 이렇게 오일 두세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예?
클렌징 밀크에다가요. 클렌징 할 때도 네. 오일을 섞어서 하는 오일을 섞어서 예. 부드럽게 얼굴을 러빙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세안을 해주게 되면은요. 피부에 무리와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각질 탈락이 돼요. 사실 저는 클렌징 크림을 할 때 얼굴에 좀 마사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크림만으로도 마사지 좀 어려워요. 근데 오일이 조금 들어가니까 좀 더 네.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부드럽게 돼요. 와, 약간 거칠고 각질이 있는 피부는 이런 네. 식으로 이용하면 네.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 현대 여성들이 어떤 피부 타입이 많냐? 바로 건성이에요. 이 건조함을 관리 잘 안 해주면 이런 피부들이요 나이를 먹으면 훅 가는 노화가 네, 훅 갈 수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좋은데 관리를 잘 안 하면 훅 간다고요? 훅 간대 효성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 잘 해야지. 효성이 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건성 피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크림 바르시기 전에 오일을 꼭 바르셔야 돼요. 크림 바르기 전에요? 크림 바르시기 전에 에센스의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발라주세요. 크림 전이? 네, 크림 전이에요. 이 위에다가 크림을 바르게 되면은요, 이 수분 크림이 우리가 이제 자는 동안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내 피부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네? 피부가 행복해요. 야, 어때요, 선지? 벌써 지금도 진짜 촉촉해요, 이게. 약간 제가 평소에 에센스를 바를 때는 이미 피부가 에센스를 다 먹어가지고 진짜 없었거든요. 같이 바르니까 되게 정말 부드러운 느낌? 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배운 이 오일 활용법을 활용한다면 네. 정말 베이비 스킨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두 걸음 다가가는 마법을 내가 또 준비해왔습니다. 아, 뭘 또 오빠 중에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다 하시는구만. 맞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진짜로 마법을 부리실 거예요. 뭐죠? 자, 어떤 걸로 부를지 한번 볼까요? 자, 베이비 스킨으로 돌아가는 미라클 드랍! 바로 이겁니다! 우와! 이건 바로요, 컬러 오일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의 아름다움이거든요.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의외로요, 내 마음의 상태를 몰라요. 예. 이 컬러를 가지고요, 내면의 상태와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드리는 정말로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컬러 오일이 네. 베이비 스킨으로 돌아가는 거에 무언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정말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자,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피부가 나쁠 이유는 전혀 없어. 그런데 갑자기 피부에 트러블이 막 올라와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거 그래, 맞아, 맞아. 내 피부가 마음과 정신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떤 효과가 있나 볼까요,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16가지 컬러를 준비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컬러를 한번 한 개씩 골라줘 보세요. 나는 저거 핑크. 이거? 연핑크. 아이고! 오. 신기하죠? 승현 씨 같은 경우는 핑크를 고르셨어요. 네. 이제 그만큼 우리 승현 씨가 사랑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랑에 대한. 근데 그 사랑은요, 꼭 남자의 사랑만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본인만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지금. 누구 만나지 지금? 야, 저 폭발해 지금. 어디서? 너 귀신 같으시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네. 1분만 나가 있을게요. 네. 우리 효성 씨는 지금 굉장히 크리에이티브적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오. 뭐 이렇게 굉장히 창의력을 많이 요하는 좀 그런 거를 하고 네.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게다가 굉장히 좋은 사람에 대한 갈구함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그러니까 잘 할 수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정말 뭔가 눈물 날 것 같아요. 너 왜 울어? 아니 효성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지쳐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오일이 정말로 약간 사람의 마음을 풀리게 하나 봐요. 그럼요. 선생님 이렇게 되면 제가 진짜 뭐 있는 거 같잖아요. 너가 이러면 내가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아.
우리 강희 씨 같은 경우는요, 잠은 잘 주무세요? 우리 강희 씨? 잠은 잘 못 자요. 네, 남색 자체가요, 조정골의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수면이 안 되는 게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말 맞아. 나한테 제일 큰 고민이야. 생각이 많은 거? 잠 달라고 누워도 잠을 깊게 못 자고 자꾸 생각만 하는 거야. 어,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딱 하시지 나한테? 그 어떤 누구도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저희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네. 사실 오늘 주제 베이비 스킨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네. 일단 그 짧지만 일단 좀 힐링이 되셨잖아요. 어, 예. 강희 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런 예. 분들을 보면요, 좀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 앞에 찌끈거릴 때 있죠. 그래서 우리 강희 씨 같은 경우는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예? 집에서는요, 오일을요 예? 발라서 두피에다 딱 바르시고요. 아, 바르고. 네, 바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네, 핑크라든가 마젠타든요. 네? 가슴 쪽 차크라에 해주면 도움이 되세요. 네? 그래서 보면 어깨가 또 많이 뭉쳐져 있어요. 예. 오일을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어깨를. 그러면 손으로 마사지하면 되게 안 돼요. 근데 오, 진짜 시원해요. 예, 이런 병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깨를 풀어주고 이 목 뒤까지. 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베이비 스킨이 되겠는데요? 당연하죠. 정말 건강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네. 그런 피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일에 대한 또 활용법도 많이 알게 됐고요. 네. 자, 오늘 선생님 덕분에 아기 피부로 돌아가는 길이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에디터 광희가 제안하는 미라클 드롭스, 한 방울의 기적. 컬러와 오일이 만나면 마음과 피부가 동시에 힐링. 아름다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뷰티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이비 스킨으로 돌아간다고 애썼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메이크업 힘까지 준다면 굉장히 그 노력에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쵸, 과연 그쵸. 어떤 메이크업을 보여주실지, 어떤 선생님이 오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나와주세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다라박의 동안을 메이크업으로 완성해주는 아티스트 성은. 메이크업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은요. 네? 20대든 30대든 나이에 상관없이 어려 보인다. 그 소리 들으면 다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네. 벌써 또 우리 그 철학을 안 돼. 우리 아직 20대였나. 네, 그래서 네. 피부도 베이비 피부를 만들었으니까 메이크업도 베이비 페이스 메이크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와. 연예계 공식 베이비 페이스 하면은 또 산다라박 씨가 네. 딱 떠오르는 대표 주자인데 또 두 분 네? 메이크업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요. 네, 아주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의 뷰티업 주제는 연하남을 부르는 베이비 페이스 메이크업. 타임슬립한 듯 놀라운 메이크업이 지금 시작된다. 몇 살까지 어려 보일 수 있게. 그래도 10살은 어려 보여야 피부가 좀 건강해 보일 수 있는 동안 메이크업의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오. 제 뷰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오, 뷰팁이 나오나요? 네, 과연 뷰팁은? 선생님이 준비를 안 하셨네요. 네, 선생님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아, 뭐, 들어오실 때 어머니로 들어오셨어요. 누나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베이비 페이스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아니 네. 저희가 원래는 사실 이 모델 인터뷰를 따로 하진 않는데 네? 오늘은 좀 궁금하니까 뭐 저희가 네. 실례지만 나이 한번 여쭤볼게요. 아, 38살입니다. 오, 대박. 네. 뷰티바이벌은 어떻게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한 해 안에 갈수록 메이크업이 너무 힘들고 제 딸은 잘한다고 하는데 너무 엉망이어서 예.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어려운 메이크업에 도전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어머님이 몇 살까지 어려 보일 수 있게 해주실 건가요? 그래도 10살은 어려 보여야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와 같은 나이로 동갑으로? 네, 좋습니다. 네? 자,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우선은 피부에서 가장 나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중앙부의 모공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베이비 페이스 메이크업의 필수 조건 첫 번째가 모공 지우기입니다. 모공 지우기 너무 문장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모공 지우기는 포토샵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공 지우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우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예? 프라이머하고 컨실러가 하나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통 컨실러 하면은 막 파운데이션하고 피부 화장을 곱게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살짝 쓰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순서를 반대로 예? 컨실러를 먼저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오. 네. 이 부위만 이렇게 볼륨감이 차져도 되게 어려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요새 컨실러 자체가 그 잡티를 가리는 제품이라서 네. 전체에 발라도 괜찮을까 했는데 손으로 직접 흡수를 시킨다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컨실러를 전체적으로 다 바른 게 아닌데 네. 약간 꺼져 있는 부분 그리고 색소 침착된 부분 이런 부분만 딱 발라도 네. 정말 전체적으로 약간 한번 파운데이션을 바른 듯하게 화사해진 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손으로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다 발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요즘에 많이 쓰시는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네. 쿠션 파운데이션의 이 지속력을 높이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보통 그냥 가지고 계신 미스트를 퍼프에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네. 이거를 바로 쓰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손에 골고루 이렇게 묻힐 수 있게끔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얼굴에 가져다가 대주시면 금방 피부 화장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이 왜 화장하기 전에 손등에다 이렇게 파운데이션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일부러 멋부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멋있어 보였네. 아니 근데 우리가 쿠션 팩트에 있는 이 쿠션에다가는 뿌릴 생각을 못 했는지 이것도 되게 신기한 방법이고 진짜 나 앞으로는 집에서 저거 사용할 때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아니, 선생님 말대로 안 하고 바로 얼굴에 찍었을 때는 뭉치는 부분만 뭉치고 너무 두껍게 돼가지고 어려웠던 적이 많았거든요. 다음 순서는 뭔가요? 네,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면 보통 눈 화장에 되게 공 많이 들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눈을 더 커 보이게 할까? 맞아요, 맞아요. 사실 눈 화장보다 더 중요한 게 눈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 눈썹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동안 메이크업의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뭐 연예인분들도 막 뭐 눈썹의 중요성 이래가지고 눈썹을 바꿔서 인상이 바뀐 연예인들 막 사진이 돌아다녀요. 근데 확실히 딱 일자 눈썹으로 바꿨을 때 진짜 드라마틱한 약간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려 보이는 거에 그 로망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일자 눈썹은 좀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유행을 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모양도 모양인데 네. 눈썹 색을 좀 진하게 그리신 것 같네요. 아무리 일자 눈썹이긴 하지만 또 진하면 아무래도 또 세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밝게 눈썹 컬러를 바꿔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제 뷰팁을 공개하겠습니다. 뷰팁이 나오나요? 대박! 과연 뷰팁은? 짠! 짠! 명곡이요? 네. 선생님이 준비를 안 하셨네요. 네, 선생님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수정 도구예요, 이거 선생님. 종류별로 이렇게 메이크업 막 브러쉬, 막 쉐딩 브러쉬, 눈썹 브러쉬 막 바꿔서 쓰신다고 그거 다 구비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면봉으로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오늘 보여드리려고요. 국내 최초 면봉 메이크업. 밝은 컬러의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그냥 섀도우를요? 네. 눈썹이 난 방향대로 그냥 칠해주시면 되세요. 보통 마스카라를 네. 바르는 거 봤어도 맞아 맞아요. 눈썹 전용 그거 있어요. 그쵸. 머리 염색하실 때 그 제품 따로 사가지고 눈썹 색에 맞춰서 또 했거든요. 이렇게 섀도우로만 쓴다면 정말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네, 그럼 베이비 페이스 메이크업의 네. 기본 필수 조건인 일자 눈썹 지금 완성했고요. 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베이비 페이스니 만큼 제가 약간 베이비 핑크 컬러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컬러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뭔가 이렇게 색감이 되게 또렷하다 보면은 동안 메이크업이 아닌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원래 약간 홍조가 있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인 건가? 그쪽도 핑크 컬러로 지금 누드덩이, 립, 볼터치까지 지금 완성을 했는데요. 아까 그 컨실러 컬러나 파운데이션 컬러를 살짝 섞어서 이 피부에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면 옆에 베이비 치크를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도나이 필수는 하나 네. 더 있거든요. 애교살 빠질 수 없어요. 아, 아무래도 애교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커요. 네. 피부 톤하고 가까운 약간 살구 톤 계열의 컬러를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살구? 네. 살짝 펄이 이렇게 있는 것도 괜찮으신데요. 네. 은은한 펄이네요. 이것도 역시 면봉으로 하시네요.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아니, 진짜 살짝의 터치였는데 예. 약간 뭔가 봉긋, 뭔가 딱 올라온 듯한 느낌 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에 절대 빠뜨리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또 아이 라이너 같아요. 네. 네. 눈꼬리는 약간만 올려서 그릴게요.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또 이렇게 뭉뚝하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가면 라인을 도대체 왜 저렇게 그렸을까 하는 또 의문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뭉뚝한 펜슬로 그리면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죠, 선생님. 제가 오늘 뷰티비 면봉이잖아요. 네. 면봉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적당량에 파운데이션을 살짝 묻히셔가지고 이거를 살짝 쫙 빼시면 아, 그리는 게 아니라 지우면서 그리시네. 아까처럼 이렇게 뭉뚝했던 라인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샤프하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라인으로 네? 네,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한층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면봉을 이용해서 네? 이 동공 부분만 조금 더 업해서 더 동그래 보일 수 있는 눈매를 연출을 해드릴 건데 그것도 면봉으로요? 네, 아까 썼던 면봉 이제 다시는 안 쓰실 거니까 예? 그리고 끝에를 살짝 잘라주시면 야, 세상에 태어난 면봉이 제일 오래 쓰는 면봉이야, 그치? 약간 징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한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바짝은 맞죠? 나는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예. 틴트를 가운데만 이렇게 오렌지 컬러를 살짝 넣어도요 훨씬 더 생기 있는 진짜로 오늘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약간 은은한 느낌이 있어요 예. 아, 이렇게 했는데 커버는 되게 잘 됐는데 뭔가 푸석해 보이고 남들처럼 물광이 좀 되고 싶다 하실 때는 예. 오늘 메이크업에도 이 오일을 좀 쓸 건데요 그냥 한두 방울만 이렇게 사실 아까 쓰셨던 퍼프에 네. 그 가루로 된 하이라이트 대신에 지금 오일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크림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오일을 살짝 피부에 이렇게 보습을 주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피부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전체적으로 막 다 바른 게 아닌데 약간 네. 코팅막을 씌우신 듯이 은은하게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요 누나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정말요 정말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동화 메이크업이 많이 됐어요 네 지금까지 연하남을 부르는 베이비 페이스 메이크업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하남을 부르는 베이비 페이스 메이크업 완성! 1단계 피부 메이크업 프라이머와 컨실러가 합쳐진 제품으로 완벽한 모공 가리기 쿠션팩트와 미스트 퍼프로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 오케이 2단계 눈썹 메이크업 일자 눈썹으로 순한 인상을 만들면 동안 효과 업! 3단계 색조 메이크업 눈, 체크, 립까지 한통 컬러로 통일하면 어려 보인다는 사실 4단계 아이 메이크업 애교살 터치 후 면봉을 활용해 아이라인은 눈꼬리만 여기에 뿌리부터 공들인 속눈썹을 더하면 동안 눈매 클리어 5단계 립과 하이라이트 메이크업 입술은 중앙 부분에만 포인트 하이라이터 대신 오일 코팅 마무리로 탱글탱글한 피부 표현 화끈한 언니들의 독한 수다가 시작됐다. 촌철살인 뷰티 마스터, 뷰티 컬럼니스트 백지수 1인 크리에이터 뷰티 뮤즈, 뷰튜버 이은영 마성의 뷰티 트렌드세터, 뷰티 블로거 김희선 뷰티에 미친 뷰티 바이블 에디터들과 미친 패널 3인방의 생생한 이원 분석 토크 세상에 없을 가장 솔직한 미친 뷰티 사용 설명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뷰티 토크는 가라! 리얼, 솔직, 파격적인 뷰티 토크! 아름다움과 친해지는 미친 토크가 시작됩니다. 우후!
오늘 토크로 나눌 아이템은 네. 아마 광희 씨에게도 정말 필수템일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지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네. 아예 저는 이제 문신으로 또 해버렸는데 네. 말하자면 눈썹이라고 하겠지만 아니지 바로 이제 아이라인입니다. 아이라인. 여자들의 자존심. 청순과 섹시를 넘나드는 무한변신의 결정적 아이템 아이라이너. 팬다처럼 번지는 제품은 NO! 선명하고 또렷한 눈매를 위한 베스트 아이템을 찾아라. 미친 패널이 2주 동안 직접 사용 후 완벽 분석. 지금부터 아이라이너의 후기가 독하고 솔직하게 펼쳐진다. 사실 아이라이너는 나한테 잘 맞는 거 하나 찾으면 예. 인생템이 되잖아요. 평생 쓸 수 있는. 볼 때 인생템까지. 아, 정말로. 여자한테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라인이 조금 과하게 그려진다고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면 좀 하루 종일 스케줄이 안 되고 아, 맞아, 맞아. 있거든요. 그럼 남자 아이돌한테도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아무래도 템인데 그렇죠. 미친 3인방의 꼼꼼 리얼 생생 후기 얼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드디어 아이라이너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거 사실 여자의 자존심 아니에요? 내가 그린 100가지가 내 눈이다. 어느새 착각하잖아. 그쵸. 내가 보기엔 이건 제2의 서클렌즈라고 봐요. 내 눈을 챙겨서 나와야죠. 맞아요. 사실 구입하실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 선명함. 제 눈이 이제 쌍꺼풀인 눈이라 네. 이제 약간 선명하게 나와야 눈이 좀 더 커 보이잖아요. 선명함. 저는 섀도우랑 같이 얼마나 잘 블렌딩되고 스머징되는지. 역시 메이크업을 잘해. 잘하니까 사용법에 대해 얘기하네. 나는 무조건 번지는 거. 저는 점막을 채우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효정이는 뭐가 제일 중요해? 나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점막. 나도 번지는. 나도 번짐. 잘 그려지는 건 그러더라도 번지는 게 너무 많이 번져버리면. 근데 나도 번짐. 너무 잘 번지죠. 자, 1번 제품 이건 뭐 요새 인터넷의 대세죠. 그렇죠. 네. 블로거 사이에서도 극찬한 또 제품이기도 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극찬? 그러니까 입소문 났고 네. 일단은 발색력도 뛰어나고 유성펜 같은 지워지지도 않고. 아,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렷함. 네, 또렷함, 선명함. 오, 네. 부드럽게 되게 잘 그려지는 거는 확실히 있어요. 정말 좋은데 저는 점막 이렇게 메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 없이 싹 메워지는데 지워지는 건 조금 아쉬웠어요. 약간 아주 꼼꼼히 면봉을 여러 번 문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대니까 조금 약간 주름 걱정이 생기는 건 있었죠. 그쵸. 오, 잘 안 지워져? 살짝 봐. 아, 이거 안 지워져. 대박. 보통 팬스타일은 타입은 잘 번지잖아요. 잘 번지는데 얘 안 번져. 대박. 뭐야? 왜 이래? 아니 리퀴드로 바른 것 같아. 대박이다. 이게 번짐이 이렇게 번졌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섀도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번짐이라서 아이라이너도 되지만 섀도우로도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데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 면봉이나 네? 뭐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 펴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나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요거라고 봐요. 요거. 요 샤프너. 맞아. 부드러운 패스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바로 이렇게 산이 무너져가지고 뭉개지는 느낌. 이렇게 라인을 점막 채우고 나면 꼬리를 뽑을 수가 없는데 이걸로 한번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그리면 그냥 끝까지 뾰족한 캣 차이가 나오니까 나는 그 점은 진짜 높이 사고 싶어요. 자, 2번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2번 이거 너무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거는 진짜 아이라이너 혁명이죠.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일단은 저는 리퀴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서 사용할 때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불편했어요. 고작 흔드는 이거, 게 이게? 팔목 운동도 안 하고 그 뭘 예뻐지기를 바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이거는 브러쉬가 좀 매력 있지 않나. 브러쉬가 최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질 않아? 이게 제가 이거를 한 5통을 썼어요. 근데 브러쉬가 갈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끝까지 썼는데 너무 좋아요, 브러쉬가. 이게 한 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붓펜이 아니라 진짜 브러쉬예요. 브러쉬 한결 한결 살아있죠.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이게 갈라지질 않고 유지되는지 이거는 진짜 매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손등에 다 하나씩 이렇게 그어서 오일로 한번 문대서 휴지로 싹 미끄러뜨렸을 때는 혼자 살아남았어요. 물론 그렇게 강한 제품 클렌징은 좀 어렵다는 거 그런 단점은 있었어요. 현성아 너 무대에서 이거 딱이겠다. 그치 무대에서는 무조건 저거 해줘야지. 나 혼자 너무 공감하지 않냐?
남자 아이돌들도 완전히 그 새카매잖아. 사전 녹화를 많이 하고 나면. 맞아. 자, 우리 3번 제품 얘기해 볼게요. 아, 이거 약간 나는 좀 슬펐어. 전 이거 작년에 출시됐을 네. 때부터 1년 정도 써왔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래도 1년 정도 써야 이제 좀 적응이 되는. 뭐야, 1년? 아티스트분도 처음 사용하면 사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대신에 근데 손에 익으면 라인 빼기가 굉장히 쉬워서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맞아요.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라인 그대로 눌러주기만 하면 그대로 꼬리가 빠지거든요. 오! 나는 약간 조금 이런 거 잘 그리는 편이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진짜? 난 내가 잘 그리는 편인데도 불편하더라고. 이게 스킬이 좀 필요한 게 그러네. 단점이네. 근데 저는 단점이 가장 큰 단점 두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가지 눈 모양밖에 안 나와요. 요거 그쵸. 이렇게 삼각형으로 뒤를 빼는 라인 나오는 거 그거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가루가 좀 떨어져. 그래서 약간 유지 보수를 하려고 덧바르는 순간 다시 재앙이 시작되는.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가격 깡패. 비싸요. 비싸. 네. 비싸요. 근데 사실 한 번쯤 너무 트라이 해보고 싶은 제품이긴 하잖아요. 그쵸. 도전은 해보고 싶죠. 이게 장점, 특장점이 있는 게 두껍게 그리면 쌍꺼풀 테이프 거짓말. 그게 가능해? 인조 속눈썹을 이렇게 붙이면 눈을 이제 받쳐주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받쳐주는 힘이 생겨서 눈꺼풀이 얇으신 분들에 한해서 쌍꺼풀이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거 개발한 사람은 알고 있을까? 이렇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 우리 4번 얘기 좀 해봅시다 이제. 4번. 저는 심지어 이게 오토라인, 오토인 줄 알았어요.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근데 아무리 돌려도 얘는 안 나오지. 그쵸. 깎았어야 돼요. 깎았어요, 타입. 아니, 사실 이 제품이 화가들에게 선물하면 그림 그리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가. 그쵸. 드로잉 펜슬이잖아요. 되게, 얼굴에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렇지. 그림은 되게 잘 그려져. 그리고 살짝 떡짐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있어서 왜 우리가 베이스를 다 해놓고 그리고 딱 보니까 다 해놓은 메이크업에 젤을 뿌렸더라고. 그쵸. 밑에 가루가 좀 떨어져요. 대신에 이제 이걸로 그리고 나면 젤 펜슬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번지지 않는? 유분에는 맞아요. 번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나는 빨리 5번 얘기하고 싶어.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갖고 있죠. 학생들이면 맞아요. 심지어 저는 깔별로 한 10개는 있어요. 아, 진짜? 이게 근데 단점은 여기 밑에를 봐야 컬러가 구분이 돼서 여러 맞다. 개를 두면 사실 구분이 안 가요. 아,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근데 이게 또 비사의 또 저렴이라고 또 엄청나게 또 입소문이 나는 제품이잖아요. 저렴이 저렴이. 그렇죠. 네. 얘 또한 착한 가격. 가격 좋아요. 근데 사실 나는 이번엔 이건 완전히 동의. 나 그냥 전지전능 라이너의 끝이라고 봐요. 브러쉬만 팔아도 그 가격에 맞아. 사도 될 것 같은. 이건 너무 아이디어하지 않아? 이거를 이렇게 꼽아서 하나도 구부러짐 없이 그대로 세워둔다는 거는 그쵸. 이건 진짜 아이디어인 것 같고 심지어 뭐가 풍성해요. 풍성하고 맞아. 탄력이 있어요. 그리고 딱 그립감도 적당하게 맞아. 좋게 나와 있고 이게 거울을 보고 그리는데 길면 거울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거울에 부딪히는 일 없이 그냥 깔끔하게 딱 그릴 수 있는 맞아요. 길이감. 확실히 브러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다. 그러게. 이 브러쉬까지 사려면 돈이 좀 되거든. 보통은 이제 거의 번짐이 없는데 번지는 날이 꼭 한 번씩은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때가 언제? 뭔가 유분이 터지는 날. 팡팡. 터지는 날. 터지는 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내 돈 주고 살 제품을 사실 이게 기승전 이거잖아. 그렇죠. 제일 기승전. 제일 중요하죠. 우리 뽑아보자. 1번부터 5번 중에서 나라면 뭘 사겠다. 나는 1번 살 것 같아. 나도 솔직히 1번에서 마음이 됐어. 왜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그리기도 편하고 잘 지워지지도 않고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나한테 필요한 요소로는 1번이 가장 많은 것 같아. 나도 1번. 난 4번. 5번. 5번? 진짜. 자, 내 돈 주고 삽니다. 진짜. 하나, 둘, 셋. 발색력도 뛰어나고 또렷한 선명한 섀도우로도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데 지워지는 건 조금 아쉬웠어요. 아이라이너 혁명이죠. 브러쉬가 갈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는 붓펜이 아니라 진짜 브러쉬예요. 브러쉬 한결한결 살아있죠. 물론 그렇게 강한 제품은 클렌징은 좀 어렵다는 거. 라인 빼기가 굉장히 쉬워서 눌러주기만 하면 그 쌍꺼풀 테이프 근데 가루가 좀 떨어져. 약간 유지 보수하려고 덧바르는 순간 다시 재앙이 시작되는 살짝
떡짐이 있잖아요. 얼굴에 그래, 그림이 그래. 안 그려져서 그렇지 그림은 되게 잘 그려져. 대신에 잘 번지지 않는? 유분에는 맞아요. 번지지 않아요. 그냥 전지전능 라이너의 끝이라고 봐요. 심지어 뭐가 풍성해요. 또한 착한 가게 여러 개를 주면 사실 구분이 안 가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이거 세일 기간에서 하면 핵이득 이득 어떻게 이거 뽑을 때 되면 기승전 가격이야. 이쯤 되면 짠해지는 저는 이제 이 제품도 좋긴 한데 브러쉬를 또 따로 사용해야 되고 세척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토타입 간편하게 그냥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가격도 착하고 우선 잘 그려져요. 저는 컬럼니스트잖아요. 입지전적인 위치를 차지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런 제품에 써보면 단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아 이런 거 좀 아쉽다. 근데 완벽하게 미투 제품이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단연 5번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1번과 5번이 제일 핫했네. 네. 이렇게 또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 대비 생각해도 좋겠지.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아이템이죠? 네, 다음 주에는 예쁘게 그려지는 아이라이너 정보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깨끗이 지우는 방법을 또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오. 다음 주에는 리베나의 리무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 기대돼, 기대돼. 진짜 기대된다. 네. 아 뭐야? 뭔? 저 녀석! 성분을 수밖에 못하는 거야? 아니 이 오빠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얼마나 깨끗해 광이 나요 광! 성분 이런 식으로 해! 구성 여기 어디 정말 구성아 여기 먼지 있어 언니 비켜봐요 너 우리 책이나 있자 이상해 책이 아닌데 어머 쟤는 운동해서 안 달라 정말? 너 그동안 왕따님 만나겠다. 나 왕따님 기다리는 거야. 오늘 오랜만에 그 남자 선생님 오시는 건가? 맞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다 같이 안 하고 효성 씨만 청소하세요? 완전 급했어, 완전. 저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선생님. 요 책 아시죠? 웃기고 있네. 문학에 대하여. 그 책 펼쳐져요? 책 펼쳐져요? 아, 그럼 꼽아놓을게요. 자. 네, 옆에서 보니까 청소 너무 안쓰러워요. 그렇죠. 네. 정말.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재미있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 가자. 청소하면서 웃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청소하면서 운동한다고요? 웃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법을 우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인사 어떻게 해요? 저요? 아침에 일하면? 네, 맞아요. 이런 동작을 본떠서 굿모닝 인사하는 것 같다는 굿모닝 밀대 운동. 네, 맞아요. 아침 인사 운동. 바로 선 상태에서 밀대를 밀면서 상체를 앞으로 쭉 숙여 내려갈 거예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동작인데요. 최대한 엄지를 든다는 느낌으로 뒤꿈치를 꽉 눌러서 엉덩이 뒤로 쭉 밀어낼게요. 얘는 90도로 돼요. 그렇죠. 그다음 천천히 올라올 때는 허벅지 뒤쪽 힘으로 올라오면 돼요. 후 내쉬면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랑 대동근, 상체를 길게 펴기 때문에 뒤태, 허리 뒤태까지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호흡 마시면서 내려갈게요. 네? 시작. 하나. 오. 둘. 셋. 최대한 체중을 뒤꿈치에 실어서 엉덩이 뒤로 쭉 뺐다가 그대로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다섯. 쭉 내려갈 때 최대한 오리궁뎅이 만드세요. 네. 그대로 천천히 내리고. 마지막.
천천히 업. 야 진짜 땡긴다. 정말 이게 유연성이 없는 사람한테 너무 힘들어. 재밌죠? 예? 네, 네. 재밌지 않아요? 하다 보면 네. 이제 조금 땡기는 맛이 조금 네. 재밌긴 한데 어. 저 등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허리에서. 네, 섹시한 등 라인에 섹시백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 예. 네. 두 번째 동작은 걸레질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일명 신데렐라 스텝이라는 운동법입니다. 신데렐라면 신데렐라? 인형이다 그 신데렐라? 나는 신데렐라 나는 신데렐라 일로 나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나요? 덤비지 마요 큰일 나요 너 섹시가 욕심 난다고? 네 이렇게 양손은 어깨 너비로 바닥을 짚고요 다리를 곧게 펴니다 그 다음 한쪽 무릎을 당겨서 반대쪽 팔꿈치 터치 센터 신데렐라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하는 거 봤는데요 아 신데렐라 네, 다른 개모가 시켜서 이렇게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개모가 시켰대 당길 때 복부가 강력하게 쓰이려면요 네? 양손바닥 어깨 너비를 대고요 무릎을 팔꿈치 쪽으로 당기셔야 돼요 최대한 반대쪽도 신데렐라처럼 후! 광희야! 어머어머어머 광희 잘해요! 뭐야? 선생님! 드디어 광희가 잘하는 운동이 나왔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효성이가 안 되는 운동이 광희가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과 다른 거 저는 거구나. 이 운동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약한 버전 없나요? 약한 버전? 약한 네. 버전 있어요 네, 약한 버전 알려주세요 네, 팔꿈치보다 손바닥 대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다리가 기신 분들은 이게 마운틴 클라이머라는 동작인데요 마치 산을 올라가듯이 효정이 잘한다 그렇죠 특히 복부가 많이 쓰이고 이 동작을 했을 때에는 체지방 연소가 되는 유산소 효과까지 있어서요 아, 이런... 전신 체지방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잘하시는데요 아 감자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복부 긴장 유지하시면서 네. 선생님 여기 대박 땡겨 여기 배 엄청 작은 거 많이 네. 오시죠? 허리 하나도 안 아프시죠? 네. 오늘 광희 씨가 에이스예요 나는 신데렐라 일랄라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에 수건을 대고 크게 원을 그릴 거예요 살짝 W 모양 만들어서 앞으로 쭉 밀어줄 거예요 매끈한 폐가 어깨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상체를 살짝 들어올리면 어디가 쓰일까요? 등근육 맞아요 네. 등근육도 탄력있게 만들 수 있어요 시작 하나 크게 원 그려서 와서 둘 좌우로 길게 허벅지 팔꿈치 구부려서 앞으로 쭉 상체 길게 올려서 셋 이거 그렇죠. 시원하다. 시원하지? 실제로 바닥이 너무 잘 깎이고 있어. 상체 들어올릴 때도요. 배가 아래에 있지만 복부의 긴장감 유지하셔야 돼요. 아랫배 당기고 네. 길게 쭉 뻗어서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정수리만 길게. 앞쪽으로. 앞으로 길게 뻗어줄게요. 오. 더 쭉 늘려주시고. 어깨 너무 시원해요, 선생님. 네. 발꿈치 마지막이에요. 아랫배 힘주시고 앞으로 길게 뻗어서. 그렇지. 끝. 네. 진짜 시원해요, 선생님. 시원한데 은근히 운동이 많이 된 것 같죠? 네. 경진대로 어깨 주변 풀어주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근데 진짜 운동할 시간 없다는 핑계대지 말고 네. 청소 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네? 청소 피트니스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활용하기도 쉽고 몸에도 좋은 운동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릴게요. 청소 피트니스 첫 번째 단계. 상체를 숙이면서 양손의 밀대를 앞으로 밀어준다. 어깨부터 허벅지까지 각이 살아있는 디테일 라인 완성. 청소 피트니스 두 번째 단계. 엎드린 상태에서 수건 위로 발을 올린 후 교차로 두 다리를 구부렸다 밀어주면 복근과 하체 근력 키우기 효과 만점. 청소 피트니스 세 번째 단계. 수건을 받친 두 손을 반원을 그리듯 당기며 상체를 들어준다. 매끈한 어깨와 팔 라인을 만드는 데 최고의 운동. 열심을 올리는 힐링 뷰티야.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 대박. 대박. 대박.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정말 세상에. 세상에나 마상에나. 우리는 힐링된 것 같아. 맞아. 오, 낮에는 맞아. 청순하게, 네? 밤에는 섹시하게 한번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섹시한 느낌이 연출이 되는 거죠. 약간 뱀파이어 느낌도 나기도 하고. 남신 공양 메이크업인데요? 유혹하는 눈빛이야. 이제는 바로 미벤 아이 리무버입니다. 흠 잡을 데 없다. 눈이 너무 따갑거든요. 눈 녹듯 싹. 나는 찔끔찔끔 싹싹이던데? 오늘은 확실히 갈리지 않을까. 하나, 둘, 셋.